가장 많은 관심을 부른 키워드와 화제의 스타들 소식까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를 전합니다. 스타앤 이슈.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신혜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 얼굴을 꽁꽁 감춘 그는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심정인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검찰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10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 씨.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 후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됐는데요. 신혜성 씨,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본인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운전했었는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시 한번 항소심이 열린 상황.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의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된 신혜성 씨.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들 앞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